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 5장 1절에서 4절까지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트네와 스달버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대에 하나님 앞에 신실히 믿는 자들의 기도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보좌와 발등상을 덮도록 허락하심에 하나님께서 손을 두사 소망하고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들의 기도를 들으셨사오니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순종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에스라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대략 약간의 오다가다 들은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을 정도가 아닐까. 심지어 신학교를 졸업해도 에스라서는 뭐 공부하고 그런 따로 공부하거나 하지는 않아요. 자신이 뭐 박사학위를 하면서 따로 공부한다면 그럴 때 이제 좀 더 깊이 알 수 있는 책이기는 해요. 에스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인들의 회당의 제도를 최초로 세운 사람이다라고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의 유대인들이 회당이라고 부르는 시나고그는 에스라의 작품이에요. 이 유대인들의 회당은 예배를 하는 곳이 아니고 말씀을 공부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회당에 가서 예배도 하고 막 이런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말씀을 공부하죠. 말씀을 공부하다 예배가 일어나서 하는 것은 하는 거지만 본래 예배를 목적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긴 보다 더 유대인들의 이 모이는 장소, 그런데 모이는 목적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 그런 에스라고, 에스라는 어떤 이야기냐면 이분은 성전 재건을 위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의 후예들이 돌아왔을 때 리더로서 왔던 사람이에요. 오늘 5장의 1절에서 4절은 에스라가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보다 더 포괄적으로 우리는 끌려갔다 돌아온 사람들이지만 예루살렘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읽어서는 앞뒤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으나 그렇게 시작하면 이해하기가 쉽다. 유대 땅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 그들과 그들의 하나님, 그들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한 가지예요.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들이 처음에 바벨론에 무너져가지고 70년간의 포로 유배 생활을 하게 됐느냐? 불순종 때문이었어요. 에스라가 당연히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성경의 학사로서 돌아와서 그 관점에서 보니까 여전히 이 땅에 순종에 대한 문제가 있구나
라는 것을 확연하게 알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순종은 여러분들은 절대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순종은 첫 번째 반응이 즉각적이에요. 순종하십시오라고 얘기했을 때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제가 순종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니 순종하라 라고 할 때에는 제가 생각 좀 해보고 제가 요즘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있는데 제가 이런저런 복잡한 일들이 얽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필요 없어요. 필요해도 필요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즉각적인 순종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즉시에 일어나는 순종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온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영감 받는 자들은 즉각적인 순종을 그 증거로 내놓을 수밖에 없다. 다른 길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이 내 마음을 흔들고 나를 치면 영감이 일어나면 하나님 말씀의 감동을 받으면 즉각적인 순종의 사건이 일어난다. 그런데 이 말은 에스라 세대에게 아주 쉬운 말이 아니에요. 우리 세대는 쉬운가요? 전혀 다르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에스라 세대에 저들에게 성경책이 있었는가? 없었어요. 저들에게 성경책이 있었는가를 질문해서 있다 하더라도 저들은 읽을 줄을 몰라요. 단지 못 읽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는 그 자체가 읽기가 굉장히 난해한 언어예요. 거기다 모음이 없어요.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은 처음부터 모음이 없어요. 모음은 훗날 아주 세월이 오래 지내서 12세기 정도에 와서 비로소 모음을 붙여놔서 지금 히브리어로 된 거 모음이 있는 건 그냥 그때 붙여놓은 것을 읽는 거예요. 이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성경은 구약밖에 없겠죠. 그때니까. 그런데 히브리어로 써놓은 성경이 있다 해도 이들은 읽을 수가 없어요. 즉 말씀을 알 방법이 없다. 중세에 이르기까지 약 17세기, 18세기에 이르기까지 개신교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캐톨릭이나 개신교에 그러면 믿는 자들은 성경을 읽었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들에게 자기의 언어로 성경이 주어진 것은 최초의 사건은 약 15세기가 넘어서에 비로소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그것도 마틴 루터가 처음으로 신약을, 복음서를 그때 당시에 독일어로 번역을 했던 것이 그 시작이라고 보면 돼요. 그게 16세기죠. 1500 대략 10년 정도의 전후의 이야기이니까. 그럼 그 이전까지 성경은 어떻게 됐습니까? 주후 4세기경에 최초로 성경이 이탈리아어로 번역이 돼요. 그걸 벌게이시라고 불러요. 주후 4세기. 그 벌게이시라고 불리는 그 이탈리아, 라틴어로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이탈리아의 고어, 라틴어로 된 건데 그 라틴어 성경만을 성경이다라고 캐톨릭이 공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언어로 성경을 만들면 그거는 반역이에요. 그건 하나님 앞에 신성 모독이에요. 그래서 화형을 시키고 처형을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얻기까지 굉장히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려다가 죽고 화형당하고 이 영어로 번역된 성경을 또 가지고 나서 다른 언어로 번역하다가 죽고 이런 일들을 반복해왔던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에스라가 쓰고자 하는 이 5장의 이 내용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그럼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겠느냐? 오직 하나님 말씀을 외치고 대언하는 선지자들에게만 의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요.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선지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거주하는 남아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언하더라. 이들은 비로소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됐어요. 이들은 읽을 수 있는 성경도 없을 뿐더러 자기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었어요. 캐톨릭이 한 것도 그거예요. 자기들이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직접 읽을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은 성경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 후에 라틴어를 모르면 성경을 읽을 수 없도록 했어요. 다른 성경은 허용하지 않았어요. 그게 캐톨릭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 예언자를 통해서 비로소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문제죠. 2절을 보면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덱의 아들 여호수아, 예슈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성전을 다시 건축하며 이 말은 이들이 그 앞전에 성전을 건축했거나 하려고 하고 있었거나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건축한다고 했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성전을 건축하던 일을 중단했다는 거예요. 언제요? 16년 전에. 여러분들이 학개서와 스가랴서를 읽어보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학개서를 읽어볼게요. 학개 1장 1절에서 4절만 성경이 있으신 분은 궁금하면 보시면 되고 아니면 제가 읽어드리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됩니다. 학개 1장 1절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다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던 거 아주 유사하죠. 2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다 무너져 황폐했거늘 너희가 이와 같은 때 너희만 좋은 집을 짓고 사는 것이 옳겠느냐.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이 나오는 게 학개서예요. 스가랴서는 전체를 읽어보시면 알아요. 그러니까 다시 에스라서 5장에 돌아오면 이 말은 뭐냐면 학개서의 1장에 있었던 이야기가 지금 중단된 상태에서 5장 1절의 말씀이 임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16년 전에 무너진 성전을 수축하라. 그래서 예 해놓고는 가장 먼저 한 게 제단을 세웠어요. 희생제단, 예배제단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 성전 건축의 기초를 놓았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어요? 반대하는 자들이 일어났어요. 돈도 없는데 성전을 왜 짓냐? 자재가 없는데 성전을 왜 짓냐? 사람이 부족한데 기술자가 없는데 성전을 왜 짓느냐? 그래서 16년 동안 건축 공사가 중단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16년 동안 그 땅에 침묵이 흘렀어요. 여러분, 주일마다 예배하러 교회에 오십니까? 이들이 16년 동안 뭐 했는 줄 아세요? 그 침묵의 시간 동안 이들은 세워놨던 제단에 매주, 매 3일,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들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으면서도 매주
희생제물을 들고 왔어요. 헌금을 들고 왔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라기서 너희는 왜 나의 성전 마당을 어지럽히느냐. 너희들이 가지고 오는 희생제물, 너희들이 가지고 오는 헌금 구역질이 난다. 가지고 가라. 순종은 하지 아니하면서 너희는 이것을 왜 가지고 오느냐. 그들이 그러면 매주 왜 성전이라고 무너진 성전에 제단밖에 없는 곳에 왜 왔습니까? 그들은 종교를 믿은 거예요. 예배를 한 게 아니라 종교를 믿은 거예요. 종교적 만족감을 채우기 위해서 16년간 끊이지 않고 가지고 왔어요. 순종하지 않는 이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어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침묵하니까 전할 말씀이 없어서 침묵했어요. 여러분이 16년 동안 교회를 나왔는데 결국 두고 보니까 자신의 만족이었어요. 종교였어요. 여러분이 주일날 여기 오는 이유는 하나예요. 예배하려고. 하늘에 살아계시고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오는 거예요. 그 16년이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두 선지자에게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선지자 학개, 선지자 스가랴. 이 두 선지자는 선지자이지만 완전히 달라요. 선지자 스가랴는 오늘날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단어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스가랴서를 읽어봤는지 모르지만 스가랴서를 읽으면 이 선지자 스가랴는 비전어리예요. I saw, I see, envisioned. 전부 뭐라 그래요? 내가 보니, 하늘의 천사가 와서 나한테 보여주니, 보고, 비전이란 말을 8번의 다른 경우에 사용해요. 이분은 비전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였어요. 이분의 책에는 비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없는 비전은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사기예요. 영적인 사기예요. 동일하게 8번에 걸쳐서 스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말씀하니, 말씀이 내게 임하니, 이것이 8번 나와요. 이상하지 않아요? 8번의 비전이 나왔는데 8번의 말씀이 따라와요. 이 스가랴 선지자는 우리 같은 사람들 이해하기 힘든 높디 높은 곳의 비전을 바라보고 사는 선지자예요. 학개 선지자는 달라요. 학개 선지자는 하늘의 일을 이 땅 위에 곧바로 가지고 와서 여러분 머리 위에 바로 직격탄을 날리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설교자는 굉장히 인기가 없는 설교자예요. 왜냐하면 절대 여러분의 비위를 맞추는 법이 없어요. 그냥 냅다 하늘의 말씀을 가져다 그냥 갖다 여러분에게 있는 그대로 직격탄을 날려버려요. 그래서 학계에서는 2장밖에 아니지만 네 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는데 네 번 다 뭔지 아세요? 야, 한국말로 이대로 말하면 야, 이 인간들아. 막 손가락질하면서 이러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설교자가 그러면.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 인간들아, 너희는 너희 집을 짓는데 바빠서 16년 동안 네 집만 짓고 2층 집으로 올리더냐? 하나님의 집이 무너져서 저 모양으로 있는데 너희들을 그려 하더냐? 라고 그렇게 하고서도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오늘 재물을 가지고 와서 우리의 기름진 밭에 더욱더 넘치는 풍성한 수확을 주시옵소서 하면 하나님이 주겠느냐라고 설교하던 분이에요. 100% 인기 없죠. 그런데 완전히 다른 두 명의 선지자를 오늘 하나님께서 동시에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전 재건에 대한 이야기의 일부분이에요.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왜 상관이 없어요?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하나님의 집이라 일컫는 곳. 그럼 오늘날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여러분의 몸. 너희가 이 교회를 16년 동안 중단하고 종교로 삼아서 주일날 왔다리 갔다리 하나, 내 눈에는 그것이 구역질나는 행위로 보이니 이제 회복하라, 이제 순종하라. 그래서 이 오늘 두 선지자에 이어서 2절의 말씀이 나와요. 앞에 두 선지자와 다르게 또 다른 두 명의 이름이 나와요. 두 명의 이름은 스왈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슈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더라. 이들은 지도자들이었어요. 스룹바벨은 다윗 왕의 직계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 백성, 이 유대 땅을 통치할 법적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 예슈아는, 이 사람은 대제사장이었어요. 스가랴에서에 보면 이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는 나와 있어요. 이 여호수아는 영적 지도자였어요. 이들이 오늘 새로 생긴 게 아니에요. 16년 전에도 이들이 여전히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들이 리더인데 리딩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6년 동안 이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침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16년 동안 목사가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매주 저들이 희생제물을 가지고 나왔으나 하나님께서 순종을 원하셨으나 순종보다는 다른 이야기만 했다는 거예요. 껍데기뿐인 이야기, 깡통 같은 축복의 이야기들. 평안히 가라. 뭘로 평안할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없고 순종이 없는데. 그 사건이 여기에 기록이 된 거예요. 이 두 지도자가 16년 만에 침묵을 깨고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일어나서 성전을 짓기 시작하더라. 순종은 즉각적이에요. Obedience is immediate. 순종은 생각하기 이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순종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순종은 스룹바벨과 예슈아가 두 선지자 학계와 스가랴의 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난 거예요.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영감받고 감동받은 자가 일어나서 행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순종은 인간의 놀이일 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16년 동안 멈춰 있더니 드디어 임하기 시작하더라. 그 하나님 말씀에 감동받은 지도자 두 사람이 일어나더라. 둘이 일어났더니 백성들이 그들의 감동받고 일어난 모습을 보고 자기들도 감동받아 일어나서 함께 성전을 짓는 데 참여하더라.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도대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 교회를 세워보셨어요? 리더들이 리딩하기를 멈춘 이 땅, 이 예루살렘 땅, 이 무너진 성전에 더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교회 지도자들이 죽어버린 상태, 멈춘 상태에서 그 교회는 멈춰버렸어요. 겉으로는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오늘도 잘 먹고 잘 살고 자기의 집들은 3베드룸에서 5베드룸으로 1층에서 2층으로 올려가고 있었어요. 봐라,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번성케 하지 않더냐. 정말로 그랬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종하느냐. 16년 동안 그들이 멈춘 이유는 하나였어요. 너희들이 이 무너진 성춘을 건축하는 것이 옳으냐? 스룹바벨과 예슈아는 늑대가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막았어야 하는 자들인데 막지 못했어요. 리더가 리딩하기를 중단한 상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가 주신 양떼를 지키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목숨까지 내어놓았어요. 그게 리더거든요. 우리는 늦든 빠르든 다 리더예요. 결혼을 하면 남편은 한 가정의 리더예요. 자기 가정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교회 목사는 그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어떤 말을 가지고 쳐들어와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까지는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스룹바벨과 예슈아가 리딩을 멈추고 16년이 흐른 후 여호와의 말씀이 두 선지자를 통해서 임하더라. 어떻게 했느냐? 둘이서 그 말씀을 듣자마자 심령의 감동을 받고 일어나더라. 일어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누가복음서 그 9장에 보면 시리즈로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한창 인기가 올라가고 전도여행, 설교여행을 하고 다니면서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그때는 인기가 좋았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도망가고 마지막에 12명 제자까지도 다 도망가요. 그렇게 가장 인기가 올랐을 때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에게, 예수여, 나는 예수님 뒤를 쫓겠나이다. 그래, 네가 나를 쫓겠느냐? 네가 나를 쫓으면 나는 내가 가는 곳마다 나는 머리를 눕힐 곳이 없는 자요. 여우도 지가 갈 굴이 있고 새들도 돌아갈 둥지가 있거늘 나는 누울 곳이 없는 자다. 따라오겠느냐? 두 번째가 나타났어요. 예수여, 내가 예수를 따르겠나이다. 그래, 따르라. 그가 뭐라고 그랬어요? 딱 한 가지. 제가 돌아가서 부모를 장사 지내고 와서 따르겠나이다. 예수님이 뭐래? 가라! 너는 그걸로 돌아올 수 없느니라. 예수를 따른다는 순종이 뭔지 아세요? Immediacy. 순종은 즉각이에요. 즉각적으로 하는 거예요. Now or never. 지금 아니면 없어요. 그 다음에는요. 또 한 사람을 해서 예수여, 제가 예수를 따르겠나이다. 좋다. 따르라.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단 저에게 하루만 시간을 주면 집으로 돌아가서 제가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나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쟁기를 들고 등 뒤를 바라보는 자들마다 자격이 없느니라. 네가 나를 쫓을 것이라면 지금 당장. 제 부모님이 어쩌고 제 가족이 어떻고 제가 어떻고,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 중에 도대체 몇 명이나 돌아가서 자기 집을 다 챙기고 준비시켜주고 먹을 거 평생 마련해놓고 온 제자가 어디 있어요? 배와 그물을 버리고 그 즉시 집으로 돌아간 적도 없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더라. 순종은 동시성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런 결단을 하게 된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말씀에 inspired 되니까, 영감을 받았더니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죄를 확정 지어버려요. You a sinner. 너는 죄인이로다. 라고 도전을 해올 때 맞습니다 하고 엎드리는 자들에게 이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하여. 그런데 오늘 2절을 보면
2절의 단어 하나가 굉장히 크게 다가와요. 보통 그런 단어들은 동사인데 보면 2절에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또 함께 있어서 그들을 돕더라 할 때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 이들은 일어났다는 거예요. 쿰, 히브리어로 쿰이라는 단어예요. 생명의 역사는 즉각적인 순종 앞에서 머뭇거림 없이 일어나는데 나중에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여러분 이런 대목이 있어요. 예수님이 한창 가르치고 계실 때 회당장 야이로라는 자가 예수님 앞에 다가와요. 예수님, 우리 집에 제 딸이 지금 중병에 걸려서 죽게 생겼사오니 오셔서 고쳐주시겠소이까 하고 물어봐요. 예수님이 가자!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가는 길에 하필이면 일이 생겨요. 그 화급한 중간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뒤에서부터 붙들고 늘어져요.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의 사건이 일어나서 지체가 돼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아세요?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버렸어요. 거기서 딜레이 됐던 그 시간을 다시 잡아서 집으로 가고 있는데 집에서 한 종이 와서 말씀을 전해요. 야이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을, 랍비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십시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그랬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Do you believe in me? 야이로야, 넌 나를 믿느냐? 다급하니까 네,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네가 지금 나를 따르라 그리고 데리고 가요. 어떻게 됐어요? 간데 진짜 죽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어린 아이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중요한 말은 이거예요. 쿰! 쿰! 일어나라! 여기서 사용하는 단어는 오늘 에스라서 5장 2절에서 이 리더들이 일어났던 단어이고 이 단어는 나중에 28장 마태복음 6장 28장 6절에 가면 천사들이 여인들이 죽은 예수님의 시체를 만나려고 오던 길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너희가 찾는 그이는 여기 없으니 그는 일어났느니라. 부활하였느니라. 그때 단어가 뭐예요? 금. 죽은 나사로를 일으킬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금. 나사로스 금. 고린도전서 2장 6절에 가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부터 부활로 일으켰으니 쿰 하셨으니 또한 우리들도 그날이 되면 쿰 우리를 일으키시리라. 부활의 사건이에요. 성경에서 쿰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이것은 반드시 부활과 그 길에 통해 있어요. 이들이 성전을 다시 짓기 위하여 일어나더라. 고린도 후서에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오늘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만한 날이요 오늘이 너희들이 구원 받을 만한 때이니 너희의 마음을 딱딱하게 하지 말고 부드럽게 하여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하고 있어요. 불순종에 내일은 없어요. 여러분 믿지 마세요. Today, even if I disobey you, 오늘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할지라도 만약에 내게 기회를 주신다면 내일 나는 하나님을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한다면 미안하지만 여러분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아직 온 시간이 아니요. 그 시간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면 있는 것이고 안 주시면 없는 것이에요. 어찌하여 우리가 내일을 기약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제가 나중에 다시 오겠습니다 할 때 뭐라 해요? 가라. 네가 생각할 때 내가 너에게 내일을 줄 것 같으냐?
가라! 순종은 즉각성이에요. 여러분이 나이가 젊으니까 오래 살 것 같다고요? 누가 그랬어요? 이 시대 소아 당뇨도 있는 시대. 우리가 자랄 때 당뇨는 거의 들어보지 못한 병명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는 애 어른을 가리지 않고 당뇨, 암, 이와 같은 것들이 그대로 찾아와요. 누가 내일을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의 리더들이, 교회의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기를 포기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감받은 믿음의 지도력을 상실할 때, 이 교회는 늑대들이 채우고 말아요. 오늘 이 이야기는 뭐예요? 이들이 순종, 리더들이 먼저 순종하였더니 백성들이 모두 일어나서 함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더라. 여러분의 순종은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나만 순종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 혼자의 사건으로 순종으로 일어섰더니 놀랍게도 내 옆에 함께 순종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은 inclusive예요. 순종은 포괄적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나 혼자만의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혼자의 순종, 리더들의 순종을 통해서 드디어 그 땅의 백성들이 순종하기 시작하도록 만드세요. 이 교회를 세우려면 먼저 리더들이 순종하고 서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 성도들을 일으키기 시작해요. 영감받은 리더들에게 영감받는 성도들이 일어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 이야기가 쓰여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요. 교회는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교회를 세우는 자, 교회를 허무는 자. 중간 같은 건 없어요. 성전을 세우지 않으면 허무는 거예요. 왜요? 그대로 거기에 이끼가 나고 풀이 자라고 쑥대머리가 자라면 거기가 폐허여 황폐한 곳이에요. 성전을 세우거나 허무는 것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게 허무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거나 허무거나 여러분 어느 쪽이에요? 이들은 리더들이 리딩하기 시작할 때 드디어 순종을 함께 이루어나가기 시작해요. 각 세대마다 교회를 허무는 사건, 교회를 허무는 자들은 무수히 일어났어요. 그건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건 놀라운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그건 거치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단, 여러분들은 지금 16년 동안 숨죽이고 하나님 말씀이 사라진 교회가 이 교회인지 저 교회인지 분간할 수 있겠는가? 만약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교회, 교회를 세우는 자들 중에 하나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3절, 4절.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그들의 함께 하는 자들이 다 나와 이 유대인들에게 묻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알려줬더라. 이 교회를 세우는 자들의 이름을 목록으로 작성해서 알려주더라. 이들이 왜 갑자기 조사를 시작했을까요? 여러분의 믿음이 세상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었다라고 믿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하고 친구들을 만나고 하루의 일들을 해나갈 때 몇 번이나 당신 그리스도인이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어? 이런 질문 받아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당신 말 안 해도 내가 알아. 그리스도인이네. 보니까 딱 알겠어.
당신 사는 방식이 그렇고 하는 방식이 특이해. 다르네. 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단 한 개도 달라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우기는 사람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도자와 따르는 자들이 함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더니 저 강 건너에 있던 총독들이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거야. 누구의 명령으로 이걸 짓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너희들이 뭘 믿고 이러는 거야? 왜 너희만 특별하게 이러는 거야? 라고 조사를 시작했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되짚어 올라가요. 왜요? 이거는 역사적인 사건이거든요. 이들이 이 명령을 받고 이것을 짓기 시작했을 때는 다리우스 때이지만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어요. 점령국이 바뀌었다고요. 그러니까 이들이 과거에 있었던 일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역사적 고증을 해주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냐? 너희들의 믿음이 특이하기로. 너의 믿음이 순종의 믿음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호기심을 자극했어요. 호기심이 생기면 질문을 해요. 이건 왜 그래요? 아이들이 왜 질문을 해요? 언제나 호기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왜 그렇게 살아요? 아니 돈을 좀 더 벌어야 살지. 당신 지금 보니까 아직 넉넉한 것 같지도 않은데 뭘 그렇게 주일은 일을 못한다고 그러고 토요일도 일찍 가려고 애를 쓰고 그래요? 사장님이 좋으신 분이라 그렇게 얘기해. 아, 더 일해. 내가 더 줄게. 근데 뭐 핑계 댈 게 있어야지. 일을 해야지 줄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닙니다. 저는 이만저만해서 성경 공부를 가야 됩니다. 이만저만해서 주일 예배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질문을 하기 시작해요.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사람이길래 이럴까? 무엇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하도록 했을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를 허무는 쪽에 있다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아요. 뭐 그렇다고 여기에다 써붙이고 다니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리스도인은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하나님의 집,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동안에 여러분의 이름은 보고서에 올라가더라. 그게 오늘 4절 아니에요? 건축하는 자들의 이름을 다 기록해서 알려주더라.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나중에 맞다, 너희가 맞다, 지어라 하고 허락이 떨어져요. 돈이 없어서 못 짓겠다고요? 자재가 없어서 못 짓겠다고요? 근본 문제는 거기서 출발하지 않아요. 근본 문제는 지금은 그때가 아니라고요? 그럼 여러분은 1년 기다렸다 예배하겠습니까? 아니면 한 달 기다렸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습니까? 순종은 지금 당장이에요. 순종은 오직 말씀으로 감동됐을 때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순종은 나 혼자만의 사건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리더들이 리딩하는 교회. 이 교회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 진정한 시대에 하나님의 종. 모든 교회들마다 그런 자들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침묵하고 뒤늦게 오는 것 같지만 항상 앞서서 시작해요. 에덴에서 누가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시작했어요. 여러분, 노아에게 방주를 주도록 누가 시작해요? 하나님이 시작해요. 아브라함이 집을 떠나도록 고향과 친척을 버리도록 누가 시작해요? 하나님이 시작해요. 이삭에게 야곱에게 떠나도록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모세에게도 너는 이 길로 광야로 떠나라. 누가 시작해? 하나님이 시작해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이 시작해요. 여러분은 오늘 성전을 짓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해요. 여러분들은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리고 그 순종은 now immediately, 지금
즉각적이라야만 해요. 그렇지 못하다면 또 다른 16년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무시무시한 시간을 지나가야만 해요. 그분이 다시 오시기까지 여러분은 교회를 허무는 자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린 오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린 오늘 우리 손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도구들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린 오늘 내 안에 계신 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 오직 하나님의 성령님의 능력으로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